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세입니다. 법계의 실상이 오롯이 드러난 절. 와, 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은 실상사로 안내하겠습니다. 실상. 생멸의 상을 떠난 진여의 세계는 그리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상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관념적인 생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상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라고 말하고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참다운 세계임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사찰이 바로 방장산에 숨어있는 남은 실상사입니다. 달궁과 뱀사골을 지나 지리산의 맑은 물줄기는 만수천을 이루어 들녘과 철을 끼고 한바탕 춤을 추듯 빙 둘러 흐르는데, 실상사는 동쪽으로는 천왕봉, 남쪽으로는 반야봉, 서쪽엔 발해봉, 북쪽으로는 서령봉, 삼봉산이 첩첩 둘러싼 황금 들판 가운데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실상사입니다. 실상사 주변 물길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령이 여의주를 움켜잡고 있는 형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말에 전하기를 도성국사가 실상사 연못에 철 항아리를 가라앉혀서 풍수지리에서 용이 여의주를 문 절 항아리를 잡고 있어서 산의 기운을 누르고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절 항아리가 사라져서 정령이 기운을 쓰지 못하는 까닭일까요? 이 지리산은 좌우 대립으로 극심한 이념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법 스님은 실상사에서 이런 아픔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희생된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천일 천도제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툼과 반목, 질신은 없어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천을 떠도는 자가 또 살아있는 자가 실상을 바로 보도록 했습니다. 828년 구산 선문 가운데 으뜸인 실상산문을 세운 홍척국사는 수철화상이 제자가 되기를 청하자 수철화상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자 수철화상이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묻자 실상을 답을 바로 해서 바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고 제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운 면목인데, 이처럼 실상사는 중생의 실상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해탈교를 지나며 분별을 벗어던지자 조선 영조 때
1725년 그리고 31년에 그 세워진 석장승이 둥방울 눈을 부릅뜨고 실상을 보라는 듯 길선을 맞이합니다. 또 따한 수염, 주먹코는 영락 없는 옛 할아버지의 모습이라 또 무섭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이지 믿음을 믿기로 천당과 지옥을 보내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실상사 석장승은 미간에 이 백호와 머리 위에 육개가 표현되어 있어서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원래 한국 장승의 시원이 미륵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장승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러 천왕의 호의를 받으며 진여의 세계로 쑥 진입하면 눈앞에 크게 펼쳐지는 실상의 세계, 모법 연화경의 세계가 펼쳐져서 영산회상의 다보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신 듯 큰 쌍탑이 나타납니다. 또한 법등명, 자등명을 일러주신 장명부처님이 그 가운데 또 계시죠. 그래서 노산아벌이 중생을 위해 두루 광명을 비추어 설법을 하시는 곳, 이 화엄회상의 보광전이 독 앞에 중생의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실상사에는 본래 모습 그대로인 신라 불타두기가 실상을 이렇듯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케 합니다. 다른 사찰에서는 불탑이 없지 않지만은 탑에 그 상륜부가 온전히 남아있는 신라 말기의 불탑은 실상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석탑의 상륜부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물음에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형상으로 실상으로 봐요 바로 보여주는 중요한 탑입니다. 상륜부 맨 아래 그 사각 받침을 승노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잘못 불러서 노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승노반은 은혜를 베푼 이를 높이 공경해서 받드는 대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이 대를 만들어서 높이 모셔야 될 분이 여기 계십니다 하는 것을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로반은 중생이 부처님을 앉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승로반 위에는 복발이 있는데 열의 10호 중에 응공을 나타낸 상징물입니다. 부처님은 응당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을 말하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 석탑의 상륜부의 두 번째가 바로 복발입니다. 또한 그 복발, 발을 엎었죠? 발을 엎은 것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밥그릇을 엎어줬으니까 무한히 복을 내린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발 위에는 앙화는 연꽃이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연화대를 나타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화대 위에는 부처님이 앉으셔야죠. 그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 진리를 끝없이 설하는 보륜, 수레바퀴 모습으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륜은 법륜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수레바퀴 돌듯 멈추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계는 하늘의 일산이라고 말하죠. 양산, 우산. 보계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법륜을 덮고 있어서 비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계 위에는 뭐가 또 있어야죠? 아, 물안개, 수연이 있습니다. 이 물안개는 항상 구름 속에 물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자색 구름, 이런 물안개를 상징하는데, 부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라는 신성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안개 수연 위에는 용차라는 둥근 그 구슬이 있습니다. 이 용차는 용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용은 부처님을 수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용이 있는 밑에 지금 부처님이 보륜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은 부처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차라는 것이 있고, 이 용차 위에는 제일 높은 곳에 정상에는 마니보주, 신령스런 보주가 있습니다. 이 보주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불성을 나타내요. 중생이 원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완성한 상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사의 불탑의 상륜부는 완벽한 신라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신라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를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정말 홍척국사가 실상삼문을 창건할 당시에 탑으로 기가 막히게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탑으로 부처님의 실상을 보았다면 쌍탑 뒤 중앙에 자리한 그 장명등은 부처님의 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장명등은 단순히 불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장명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등하지만은 석등은 재질적인 문제니까 석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장명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잡암경 아유광경에 보면 법의 등불이 항상 새 속에 남아 어리석은 자들의 어둠을 소멸시킨다는 법등상 세존 멸차 우치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화엄경 세주 묘음품에 법왕이신 여래는 세간을 벗어나 능히 세간을 비추는 미묘한 법의 등불을 밝히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등지 인연경에 불타의 진리의 광명은 암흑과도 같은 사바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불신의 광명이 비추는 등명으로 총각도 지체 없이 선한 경지로 인도하는 선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진리의 빛은 중생들이 무명에서 벗어나 부처에 이르도록 한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등불을 켜니 천년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1등 홀파 천년암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깜깜할 때 등불을 촥 들면 만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깨달음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있다. 이처럼 장명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간에 전파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상징성을 지닌 조형물로 타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조형이죠. 실상사 장명등은 그 높이가 5.08m, 지붕의 폭은 1.83m의 큰 석등입니다. 연하자 위에 진리의 등불 부처님을 모신 화사석은 팔각으로 8개의 창을 뚫어서 부처님의 말씀 팔정도를 행해야만이 실상을 증득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등을 밝히는 위 아랫부분 간주성은 중앙에는 벚고 북처럼 이어서 고복이라고 하는데 이 법고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대중에게 연설할 때 듣기 좋은 말솜씨로 모든 보살을 교하고 마왕의 군사를 깨뜨리고 법의 복을 크게 친다고 했습니다. 법을 연설하시는 부처님이 장명등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장명등 하대 연화석이나 화사석 지붕 팔각이나 상륜복의 팔각면에 신령스럽게 일어나는 기운, 연기운이, 연기운이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기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뻗쳐 오름을 표현해서 역동적인 사실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장명등의 정상에는 깨달음의 불꽃이 보주를 감싸고 있어서 신비감을 더해주는데 이 장명등 역시 홍척국사께서 실상사문을 창건할 때 조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불탁과 장명등 뒤에는 실상사 보광전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 또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장소인 보광당을 말하고 있어서 실상을 알기에 충분한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법장 현수 스님은 법화경 탐원기에서 보광법당을 실상의 면에서 무진법계 일진 일행은 모두 드넓은 인드라방에 달린 구슬처럼 중중무진으로 나타내므로 보라고 하고 두루 원명하여 밝게 빛남으로 광이라 하며 바른 법칙으로 법이라 하고 이 법이 인연에 응하여 그늘을 만들므로 당이라 한다고 보광당 명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보광당에는 당연히 비로자나불이나 노사나불이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 보광당에는 아미타 삼존불을 모시고 있고 또 금락전에 가면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으니 한 사찰에 같은 부처님을 두 분이나 모셔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약사전에 계신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노사나부를 금당으로 이곳 보광전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근데 사찰에서는 이 노사나부를 아직도 약사불로 부르고 계시죠. 그 보광당으로 이 노사나부를 모셔와야 이 보광당이란 이름이, 보광전이란 이름이 정말 그 부처님의 명칭에 맞게 실상에 부합하게 되기도 합니다. 9세기 당시에는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비로자나불이나 노사나불을 철불로 조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노사나불은 홍적국사께서 실상사 장근 당시에 모신 철불입니다. 환경에 보시는 항상 법음이 나오는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으니 무량한 보배의 몸으로 장엄되어 그 불국토에 가득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사전에 모신 노사나불은 앉은 모습에 당당하게 법을 설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었고 머리의 비리에 맞게 육개가 살짝 솟아올랐습니다. 귀 또한 비리에 맞게 이렇게 잘 내려와서 정말 이 아름답죠. 눈은 일자 형태로 편안함을 주고 또 목에는 삼도를 나타내고 법인은 전체적으로 통견을 입고 계십니다. 이래서 전반적인 인체는 당당하고 온화한 2.69m의 높이의 신라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또한 숙종 26년 1700년 침어조사에 의해 중창된 그 실상사 금당인 이 보광전은 지금 대적광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이나 노사나불을 모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계 조기명은 1724년 지리산을 유람할 때 실상사 철불을 배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대적광전에 노사나불이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고 또한 1869년에 지리산을 유람하고 실상사에 들린 독립운동가 연재 송병선은 지리산 북록기에서 실상사에 도착하니 절은 평지에 있고 옛 큰 개울은 푸르게 둘러져 있다. 불당은 높이 높게 솟아 백척이나 되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컸던 실상사의 금당이 1883년 양재묵이라는 그 일당이 실상사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냥 실상사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엄했던 가락이, 이 정각이 사라지고 이제는 벌판에 정각 세 동만 남아있습니다. 불교가 힘이 없었던 조선 500년의 원인을 고려 불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불교는 왕실의 지극한 비활에 귀족 불교로 군림하여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불교는 어떠한가? 조국학가 할 때입니다. 현재 불교의 실상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사찰이 바로 실상사입니다. 무진법계가 인드라망인
실상사 화음학님, 생명의 존엄성과 공존의 법칙을 알려주는 실상사 작은학교, 전국 도보순례를 통해 생명평화운동,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삼보일보, 일배, 실상사 귀농학교 등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부처라는 실상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실상사입니다. 실상사 수철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힘써 반드시 불법의 뜰에서 논의를라. 정말 우리는 부처님의 뜰에서 논의를해야 됩니다. 실상사는 불법의 뜰에서 논일 중창불사를 위해서 옛날 기화를 보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화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서 제가 아 하고 놀랐죠.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답이 뜰 앞에 기환이라 라고 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